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 없던 때 없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래 우리 사람 사는 곳은 언제나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나아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통계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간 5560년 동안 무려 14530회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5560년 동안 매년마다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 우리 시대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무기가 좌우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제 아무리 숫자가 많고 기세가 등등해도요, 무기가 변변찮으면 첨단 무기를 가진 쪽에게 패하는 것이 현대전의 양상입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에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를 좀 보내주십시오. 무기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요청에 서방에서 계속해서 무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러시아에 뭐 수백억 원짜리 그러한 전투기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이 어깨에 딱 걸쳐매고 쏘았던 아주 휴대용 미사일, 여기에 격추돼 가지고요 그 수백억 원짜리가 추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합니까? 달러 그리고 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를 달러가 휘어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들, 이것을 장착한 군대, 이게 또 세계 최강이 아닙니까? 전에 안식년 때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버지니아를 갔는데 그 이제 공항에 착륙을 해야 하는데 비행기 편수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공중을 선회를 하면서 이렇게 버지니아 공항 인근에 그 바다 위를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거기 버지니아 해안가에 미군 그 해군 기지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들이 거기에서 정박을 해 있는 겁니다. 물자도 거기에 다시 집어넣고 사람들도 다시 교대를 하고 뭐 수리할 거 수리하고, 어휴, 그 항공모함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말하기를 미국의 항공모함 한 대에 들어가 있는 뭐 전투기라든지 그러한 무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합치면 그 항공모함 한 대의 전력이 웬만한 나라의 전체 하여튼 전력보다도 훨씬 더 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항공모함이 무려 11대입니다. 11대. 그러니 세계 최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 게다가 모든 크리스찬이 한 사람 빠짐없이 반드시 치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계속 직면할 전쟁입니다. 어떤 크리스천은요, 자기가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람 역시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어떤 것인가? 적은 누구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무기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혈과 육, 즉 사람과 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Spiritual warfare. 경우에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어떤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집단과 어떠한 권력 집단으로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를 보면요, 거기는 반드시 악한 영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단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막 흔들고 파괴하려는 세력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집단이고 사람입니다만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악한 영들이 이단을 조종하고 악한 세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악한 세력은요, 자신이 악한 영에게 사용되는 줄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악한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 팔아넘겼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이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로마에 독립을 선언하고 왕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끝발날리는 그러한 회복시키는 유다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시키지는 않고 나는 그냥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아, 이러니 실망이 턱 돼버리는 겁니다. 비밀 결사단에 소속된 사람이 가룟 유다였거든요. 게다가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헌금도 했는데 그 돈 착복해가지고 그거 그냥 자기가 인마이 포켓에서 쏠쏠하게 그렇게 재미도 받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것도 어려워지고 그냥 여러 가지 하여튼 합치고 합쳐져가지고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딱 규정하기를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것이고 유다의 내면 속으로, 마음 속으로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팔아넘겼다. 이것이 성경의 규정인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와 그 수하의 귀신들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지역이라든지 어떠한 국가를 이 악한 영들은 좌지우지할 정도로 파워가 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탄 마귀는요, 공산주의나 나치즘을 일으켜가지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심지어 전 세계를 전쟁으로 파괴하는 일까지 버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종 동성애 이념과 법제정을 통해가지고 미래 세대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게 하는 이러한 왜곡되고 그릇된 행태를 벌이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요,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은 사탄 마귀인데 하나님을 처음부터 대적하고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집단, 세력, 그러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가끔 이렇게 이분의 설교를 구수해가지고 제가 듣습니다. 근데 그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과거에 북한을 방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방북하면 고려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는 묵었는데 그 2층에 보면은 호텔 안에 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텔은요, 뭐 하여튼 북한에서 운영을 하니까 선전물들, 선전책자들, 뭐 공산주의와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그런 서적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흥미로운 제목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목,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거 읽어봐야지. 서울 오는 길에 이제 읽어봤답니다. 아,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중략하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 책에 보니까요, 이 사도신경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신격화하는 그러한 자료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으시고 중략하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나서 줄줄줄 가다가 마지막에는 아멘 이렇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곳은요 거대한 종교 집단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우상 숭배하는,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을 성경과 같이 사용해서 그래서 김일성을 숭배하는, 이건요 종교 집단이에요. 거대한.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렇게 지역과 나라 전체마저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힘이 강력한 거죠, 악한 영들은. 또한 악한 영들은 아주 사악하고 교활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 여러분, 마귀는요 스킴, 어떠한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야 할 때 얼렁뚱땅 대충대충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간파하여 우리를 향한 맞춤식 공격 방식을, 전략과 전술을 딱딱딱 세워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이 이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고 쓰임받는 사람이나 이단을 보십시오.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악하고 교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나 놀랄 정도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여가지고 아주 그냥 혼을 쏙 빼놓을 듯이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거짓된 말과 가십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단의 모습으로 사람들 빼가기도 하고 무자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오죠. 이 압살롬이 하는 행동이 그 배후에 있었던 마귀의 역사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요 왕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간사한 계획, 간교를 세워요. 그리고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려 4년의 시간을 차곡차곡 그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 4년 동안요 아버지 다윗이 전혀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 보십시오. 그 4년 동안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완전히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줄 것처럼 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말로 막 그냥 위로해주고, 얼마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말로 위로하고 막 하여튼 얼마나 장광설을 풀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호려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왕자가 자기들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막 무릎을 꿇어가지고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자기도 무릎을 꿇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한테 막 인심을 다 자기에게로 이반을 시킵니다. 다 끌어갑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진행된 지 전혀 몰랐어요. 아주 은밀하고 교묘합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지요. 다들 나에게 오라 하면서 깃발을 듭니다. 자기가 홀린 사람들을 그렇게 규합을 해요. 그리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받아주고 선의를 베풀어줬는데 그런 다윗에게 칼끝을 겨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는 짓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한가 이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공격을 받고 휘둘리면요 사람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괴롭기도 고통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마음이 격동이 되고
내가 대체 왜 이러지 하면서도 미움과 증오심을 이거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끝물을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자기 비하에 빠져들고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 연민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죽고 싶은 마음에 확 사로잡히기도 하고 신앙이고 거룩한 삶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마저 내팽개쳐버리고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잔, 안목의 정욕이 이끄는 더러움에 자신을 내던져버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마음에 격동이 되고요, 증오와 미움이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자꾸 막 마음이 하여튼 파도치는 것과 같고 마음이 이게 안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하여튼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지고 내 마음속에 막 미움과 증오심과 갈등과 번민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 속에서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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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타래가 얽히고 있다면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지금 원수마귀가 악한 영들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계속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사명 완수의 삶을 내팽개쳐버리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마중물의 삶,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이걸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사탄 마귀와 악령들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아주시고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영, 즉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 마귀의 영적 세력들이죠,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적하던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다 깨뜨려버리시고 온 천하의 천사들 앞에서 이 패잔병들 봐라, 내가 승리했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있는 또 죄와 죽음의 결박으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또 하나님과의 단절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의 대적하는 이 행동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밟아버리시고 그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철폐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크리스천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이걸 이제 우리는요 뒤따라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하신 것을. 그러니까 마치 6.25 전쟁 끝났어도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가지고 밤만 되면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 죽이고 약탈해가고 경찰서 불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빨치산 토벌하기 위해가지고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벌
그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것과 비슷한 양상,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약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도 역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과 영광스러운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자, 10절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에게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어가지고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송하는 건데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에베소 지역, 즉 그 여신 숭배로 가득 차 있고 거대한 우상, 그 신전이 눈만 뜨면 어디서든 다 중심에 보이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과 음란과 행음에 빠져서 마시자 부어라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유교계 불타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그 가운데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박해에 무릎을 꿇을지 모르거든요. 배교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님이 주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대 최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띄워주면서 그렇게 지금 실물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 이러이러한 거 입었잖아. 너희에게도 이러이러한 영적 무기들이 있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크리스천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14절에서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먼저 진리의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딱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무기가 뭐냐면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거짓의 아비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걸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척결하기 위해서는요 그의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는 참과 진리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제 아무리 강해도 한 줄기 빛만 딱 비춘다 할지라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강력해도 여러분 빛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와 참됨은 그 어떤 거짓과 속임수라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가 되면 거짓과 속임수는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고 진실과 참됨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을 딱 여기다가 장착을 하라는 겁니다. 옛날 버전으로는 의의 흉배, 흉배예요. 쫙 갑옷 같은 거. 얼마 전에요 말레이시아에서 뱀을 이렇게 막 조련하기도 하고 뱀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SNS도 올리고 동료들에게도 막 자랑하고 했던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코브라하고 같이 놀다가 그만 코브라한테 물려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해외 토픽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내 말 듣는 것 같다 할지라도 코브라의 독사의 본능은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도 그와 같습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단호히 배격해야만 합니다.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의로움,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참소와 공격을, 정죄의 말들을 맞서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용납하면 더 큰 죄를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죠. 더 큰 정죄의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으로 자기 자신을 잘 보호를 하라. 그래야 승리한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아닙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줘요.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어. 나는 이제 사탄과 죄의 결박으로부터 나는 풀려났어. 자유해. 아, 이 복음의 신을 신으면요, 자꾸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뒷다리를 걸고 니까지 것이 무슨 죄 많은 인간이 뭐 하나님께 네가 쓰임받겠어. 너가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 너도 신자냐? 이러면서 막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심령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의 신을 신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묘사를 하지요.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그 어떠한 도전과 참소와 우리를 향한 공격에도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탁 일어나가지고 징이 박혀있는 신발로 팍팍 밀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면서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또한 들라고 하죠.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휴, 믿음 좀 가지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중간에 쓰러집니다. 왜? 의심의 불화살이 꽂혀버렸거든요. 불신앙의 불화살이 뚫고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면 그 모든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과 그 의심의 화살들, 이거 다 막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주님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들, 원수마귀, 이걸 다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탁 들면 승리한다. 그 다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이죠. 세계 최강 로마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튼튼한 투구를 씁니다. 치명상을 명할 수 있어요. 비록 여기저기 다치고 찔리고 베일 수는 있지만 머리가 보호되니 치명상을 면합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휘청거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빠지고 흔들리고 우리가 불신앙으로 쓰러져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흔들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해 주신 나를 놓지 않으셔, 포기하지 않으셔, 이렇게 못난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바라보고 계셔.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이런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끝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무기가 아닙니까?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공격무기. 말씀 붙잡고 휘두르면 마귀의 모든 도전과 공격을 베어 쓰러뜨리고 깨뜨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어떻게 도전해오는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 쳐서 깨뜨려버리지 않으십니까? 가라사대 하면서.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 된 마귀의 속임수를 낱낱이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강단에서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사탄 마귀의 공격과 그 도전도 능히 퇴치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이 없는 자는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믿는지도 잘 몰라요. 그게 이단이
유혹하면 위단에게 넘어가고 미혹하면 그 미혹에 쓰러지고 이렇게 공격하면 또 이렇게 휘청거려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런 겁니다. 당해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요 10년, 20년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권사, 집사, 뭐 다 직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조금만 도전이 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퍽퍽 쓰러져가지고 그냥 사명 다 놔버리고는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나는 몰라 이러면서 하여튼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1년간 열심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말씀에 다 기중에 서 나가는 분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 말씀 없이 하는 분보다 훨씬 나중에 보면요 탄탄합니다. 탄탄해요. 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틀이 갖춰지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 얼마든지 고난의 비바람을 뚫고 일어나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취해야 한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즉 내가 적극적으로 입고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시지 않아요. 목회자가 입혀주지 않습니다. 다른 누가 여러분에게 입혀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미 내게 주어져 앞에 있는 그 전신갑주를 내가 잡고 입고 활용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입어야 한다. 맞습니다. 내가 입어야 해요. 다른 누가 입혀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제가 전에 본 영화가 있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이 영화가 1917이라고 한 영화예요. 1917년.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깐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맞붙었던 영화입니다. 1917. 근데 이 영화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배경인데 독일군이 영국의 모든 통신망을 다 파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군대의 통신망들 다 그걸 하여튼 다 파괴하고 뭐 하여튼 다 파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 군대 1600명이 전멸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전멸당하느냐? 독일군이 교활한 계략을 짜놓은 거예요. 넓은 평야지대인데요 거기서 독일군들이 다 철수하는 그러한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는 저 뒤쪽에 다 숨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영국군대 그 1600명이 야 이제 저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냥 전부대가 다 그냥 돌격하면 저기 점령할 수 있다 해가지고 와 하면서 1600명이 다 그냥 그 넓은 평야로 다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막 그냥 타이거 탱크가 포를 쏘고 막 박격포가 날라오고 기관단총이 쏘고 해가지고 1600명을 전멸시킨다. 이러한 계략을 독일군이 세워놨습니다. 근데 영국군 수뇌부가 항공 촬영 같은 걸 통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낸 거예요. 근데 통신망이 다 단절이 돼버리니 이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래서 그 디데이가 되면 영국 군대는 전멸을 하는 거예요. 1600명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병사를 차출을 해서 너희들에게 1600명의 목숨이 달렸다. 이 작전 중지 명령서를 전달을 해라. 인편으로. 두 사람이 용감하게 그래서 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이걸 다룬 내용이에요. 그 과정을. 근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애를 써서
마지막에 호각 소리가 삑 울려지고 영국 군대 1600명이 와 하면서 그 벌판으로 달려나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영국 군대 그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지 명령서를 결국 전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호각을 불어서 후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 살아남는 거예요. 이 실화에 기반한 겁니다. 여러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휘부의 명령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패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걸 판가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딱 한 구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구절에서 말 막 바꿔가면서 단어 바꿔가면서 시노님이죠. 그러면서 구하라, 기도하라, 아뢰라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할 것을 네 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그만큼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안 하면 패배한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안 하면 패배한다. 여러분 제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요, 전신갑주 입으면 뭐합니까? 지휘관의 지휘를 받지 못하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치고 나가야 할지 후퇴해야 할지 피해야 할지 공격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군은 어디에 있는지 그 지휘부의 명령을 하달받지 못하면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나름 전진갑진 입었지만 혼자 떼거지로 몰려드는 그 도전해오는 악한 영의 세력 앞에서 혼자 싸우고 지치고 나중에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아서 가장 적절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불꽃이 함께 모이면 큰 불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석탄이 같이 모이면 화력이 세지는 것처럼 교회가 공동체로 모일 때는 여러분 더 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더 큰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여러분 금요 돌파 기도에 꼭 나오세요. 교회가 공동체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진짜 막 화력이 막 타오르는데 낙동강 오리알처럼 혼자서 기도한다 하면서 다 식어버리고 힘 빠져버리고 혼자서 잊지 마시고 같이 나오세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것은 여기 금요 돌파기도 했다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와이셔츠 입고 막 박수치고 권사님들 막 열심히 눈물 흘려 기도하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막 부르짖어 간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벅찹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는 된다 이 마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직분은 가졌지만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은 가졌지만 우리 교회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보일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요 돌파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따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는 따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같이 가야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고 정말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곳에 금요일마다 모여서 눈물 뿌려가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배어있는 눈물 자국들 거기를 손으로 붙잡고 주여 나도 이 영적 전쟁에서 살려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에서 돌파하여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사명 감당을 완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귀히 여기고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아니 직분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냥 비워놓고는 내 자리에 텅 비어있게 만드는 그런 직분자는 자기 책무 방임하는 겁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모습이 아니죠. 아무리 그 직분이
그 직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행정직이 아니에요. 뭐 그냥 당회에서 내가 그 당회 일에 업무에 내가 한표했다 이걸로 내 직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직분은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힘이 뭉쳐져서 뜨겁게 불과 같이 기도의 불꽃을 타오르는 그 모습, 이게 잊지 않고서는요 직분 감당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제대로 감당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뻔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세요, 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 것, 그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패배의 위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폴레옹이 퇴각 명령을 내리고자 북치는 소년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얘야! 퇴각 북을 울려라! 그때 이 소년이 씩씩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장군님! 장군님은 한 번도 제게 퇴각 북을 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오직 장군님은 돌격 북만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소년의 담대한 대답에 나폴레옹이 마음이 꺾여져 있다가 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퇴각 명령, 퇴각 북 치라고 한 적은 없었지. 돌격 북을 치라고만 했었지. 위기에 직면했던 때도 있고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 어려움에도 직면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퇴각북이 아니라 돌격북을 치외하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승리했었지. 그래서 막 용기가 다시 불붙어가지고는 정신바짝 차리고 다시 명령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돌격북을 울려라! 그 북소리에 이 소년이 둥둥둥둥 북을 치고 나폴레옹과 군사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어서 패배로 치닫던 전투를 승리로 뒤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전진뿐입니다. 후퇴는 없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 지휘를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